아, 얘들이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누구, 준호? 아직 안 들어왔나 보지? 아이, 핸드폰으로 하는데 무슨 소리야? 그럼 무슨 시끄러운 데 있어서 못 듣나 보지? 둘 다? 아이, 둘이 다 안 받아, 지금. 둘 다? 그럼 같이 있나 보지? 아이, 그럼 둘이 똑같이 못 듣고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종미야, 우리 내일 은주 점심 사주자.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해줬는데 당연히 사줘야지. 야, 근데 은주 배신당해서 괴롭고 많이 힘들 텐데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에휴, 은주가 그랬잖아. 지목까지 행복하게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 실컷 행복해야 돼. 맞다. 배부르다. 네, 이것도 무슨 헛소리야. 나 박스 너무 많이 쳐가지고 배고파 죽겠구만. 마음이 너무 배부르단 말이야, 마음이. 아, 배불러. 가다가 우리 뭐 먹고 가자. 뭐 먹을래? 나 돈 없다? 알았다, 이 소금공주야. 진짜 우리 이달에 마이너스 됐단 말이야. 내가 산다, 사! 어이구, 진짜 내가 너 더더먹느니 내가 사고 말지. 야, 근데 뭐 먹지? 뭐 먹을까? 피자 먹을까? 아니, 아니, 스파게티 먹을까? 근데 이 동네 어디가 맛있겠는지 모르는데. 저거 준호 씨 차 아니야? 왜 여자까지 태운 거야? 바쁘나? 그래서 달려나간 거지? 오늘 송별했다고 했다며. 근데 저건 뭐야? 여보세요? 준호 씨. 아, 예, 종민 씨. 웬일이세요? 어디세요? 아, 예. 아, 저 송별회 하고 있습니다. 송별회요? 예. 아,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 있잖아요. 저하고는 언제 송별회 할 건지 물어보려고 전화했죠. 언제 하실래요? 지연이는 준호 씨 스케줄이 어떤지 몰라서 대답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연락드릴게요. 나중에 얘기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송별하고 있단다. 기가 막혀. 야, 우리 효과 본 거 아니니? 사실이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 말이 돼, 준호 씨가? 아,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고! 아, 다른 남자들은 다 그래도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너 알았어 몰랐어 그 인간 따짓하는 거. 어, 그게 집에 누구야? 몰라. 나도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나.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져도 어? 내가 이렇게 놀라진 않겠다. 뭐? 송별회? 송별회를 극장에서 해? 어? 그것도 뮤지컬 보면서? 아, 너 그게 집에 아는 애야? 모르는 애야? 어,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으란 말이야! 준호 씨 왔을까? 안 왔겠지. 그 기집애 데려다 줄 테니까. 아 진짜 대체 그 기집애 누구야? 그 기집애 준호 씨 고등학교 동창이야. 뭐? 잘 가. 잠시만요. 실례합니다. 하이웨이도 같이 왔어. 안녕하세요. 저도 동창이에요. 밤늦게 이건 좀 말이 안 돼. 어머! 어. 야, 너 화났다 이건데. 준호야. 화장실. 어, 내가 갈게. 여기 있었구나. 이제 어디 가셨나 했어요. 미안해요.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준호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요.